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통치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고려 군역 군사제도를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자, 고려시대에 이제 이 군사조직 관련해서 군인에 대해서 두 가지 군인이 있어. 그걸 정리해 놓으세요. 자, 고려시대 군인은 무슨 군인과 무슨 군인이 있다? 전문 군인과 농민병. 그래서 정문 군인과 농민. 이건 뭐 얘기는 전문은 직업이지, 직업. 직업적으로 군인 생활만 하는 애들이 있고, 직업군인. 그 다음에 농민병이 있는데, 농민병은 좀 다르다. 자, 그래서 특징을 좀 정리해 놓으세요. 자, 전문군이 되는 설명이야. 고려시대에는요, 뭐 호족도 있지만, 군적이라는 것을 따로 작성해. 군적. 군적. 군적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름이 올라있는 애들 군반시족이라고 해. 군반시족. 군반. 시족 가문들을 따로 관리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 대대로 이제 군인을 직업으로 했던 가문들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군반 시족 가문이 있는데 그런 애들을 이제 군적이라는 것에 이름을 올려. 그래서 군적에 올라 국가로부터 뭘 지급받는다? 군인전출. 얘네들은 직업이 군인이니까 국가가 얘네들한테 보수, 토지를 지급한다고. 자, 그래서 고려시대 전문군인한테 지급했던 토지를 뭐라 그런다? 군인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세습출, 간단한 시험출.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전문군이냐. 자, 고려시대 어떤 군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는 군적에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군인전의를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인들이 결원이 생길 때는 세습을 통해 충원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선발되었습니다. 자, 이건 바로 무슨 군인에 대한 설명이다? 전문군인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주로 어디에 많다? 중앙군 2군 6위 줄. 자, 그래서 고려 시대의 중앙군은 주로 전문군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농민병을 봐. 자, 얘네들은 어디에 이름이 올려져 있지 않아? 군적의 이름이 올려져 있지 않은 일반 농민으로서, 자, 얘네들은 일정 기간 군역의 의무로 근무. 그게 하이라이트야. 얘네들은 백성으로서 역의 의무를 담당한다고. 그 중에서도 군역의 의무가 있어. 군역의 의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듯이 고려시대 일반 농민들도 역의, 군역의 의무로서 일정 기간만 교대로 복무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애들은 무슨 병이라고 할까? 복무. 의무병이라고 할수 있죠. 의무병. 그래서 얘네들은 의무적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만 복무 생활한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병들은 주로 어떤 애들이 많다? 농민들이다. 그래서 농민병은 주로 근역의 의무로 일정 기간 복무하는 의무병이 주다. 이렇게. 그리고 이들은 주로 지방군, 특히 그 중에서도 주연군에 소속. 그거 줄쳐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군인 두개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좀더 외워야 될 거. 중앙군과 지방군. 자, 고려시대 중앙군은 뭐라 그랬다? 2군 6위라고 했다. 그거 줄 자체. 그래서 고려시대 중앙군은 2군과 6위다. 그리고 2군과 6위를 반드시 나눠서 정리하세요. 2군과 6위로. 그래서 두 개의 군과 여섯 개의 위, 그리고 줄 쳐놓으세요. 2군은 응양군, 용호군 줄. 그래서 응양군, 용호군, 이걸 2군이라고 한다. 그리고 얘네들은 하는 일이 뭐다? 국왕의 친위부대. 그거 줄 쳐놓으세요. 국왕의 친위부대. 자, 2군은 응양군, 용호군을 말하며 하는 일은 국왕의, 왕의 친위부대 성격을 띠어요. 왕의 친위부대. 자, 그 다음에 여섯 개의 위가 있다. 6위. 다줄 쳐놓으세요, 일단. 좌우위, 신호위, 흥위, 금호위, 간문위, 천우위. 그래서 그거 줄 쳐놓고 요 여섯 개가 6위를 구성했다. 그리고 이 6위에 하는 일은 뭐다? 수도와, 수도는 어디지? 고려시대 수도니까 개성이겠지? 개경, 개성, 개경. 수도와 국경 방어 임무를 띄었다. 국경
방어 임무를 뛰었다. 그래서 요거 일단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게. 그래서 고려시대 중앙군으로서 왕의 친위부대 역할을 했다. 그럼 2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의 중앙군인데 수도와 국경 방어 임무를 뛰었다. 그러면 6위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용현군, 용호군, 좌우위, 신호위, 흥위. 그런데 이 6위 중에서는 전투를 주력으로 하는, 그래서 걔네들은 주로 수도와 국경 방어 임무를 뛰는 건데 기타 특수한 기능을 띠고 있는 것도 있다. 경찰. 경찰 기능을 담당했다. 금호위, 동그라미. 그 다음에 궁성수비. 궁성 수비를 담당했던 관청, 그 군대도 있다. 간문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의장병에 고시를 했다. 천우위, 동그라미.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끔가다 문제를 좀 뭐야 틀리게 낸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외우셔야 돼. 자, 그래서 6위는 수도와 국경 방어 임무를 띄었다. 그리고 기타 경찰, 금호위, 궁성수비, 간문위, 의장병의 구실, 천우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반드시. 그리고 생각. 무슨 말이냐면 이건 2군 6위는 뭐다? 중앙군이지? 그럼 중앙군에 속한 군인 하면 주로 어떤 군인이다? 주로 직업 군인이 2군 6위에 편성되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본다. 무인 합작이고 그거 자체 줄. 자, 고려시대에는 무인들이, 여기에 속한 무인들이 합자하는 합자기구가 있다. 그래서 합자기구가 뭐다? 중방과 장군방이 있다. 중방과 장군방. 그것도 따로따로 줄. 중방, 장군방. 중방. 장군방. 자, 이거 공통적인 의미는 뭐다? 무인 합자기구. 무인 합의제기구라고. 무인들의 합의제기구라고. 그래서 문신들의 합의제기구는 도병마사하고 신묵동암이라고 한다면 무인들의 합의제기구는 중방과 장군방이다. 근데 구성원은 어떻다? 2군 6위의 대장 부대장을 상장군 대장군이라고 한다고. 2군 6위, 2군과 6위 각 8개 부대가 있는 거지. 그럼 8개 부대의 대장을 상장군 부대장을 대장군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 중방은 2군 6위의 뭐 상장군 대장군으로 구성된 합작이구다. 이렇게 반드시. 그 다음에 2군 6위는요, 그 예하 부대가 또 령이라고 해요. 령. 근데 45개의 령으로 구성돼서 령, 령. 그래서 령도 예하 부대야. 령. 령이라는 부대가 예하 부대인데 요게 각 1,000명 정도 돼 있어. 대략 1,000명 정도 돼 있대. 각 령이. 이제 그런 령이 45령이 있는 거야. 그러면 고려의 중앙군은 대략 4만 5천 명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0이 있는데 그 0을 찢어서 2군 6위로 편성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각 0의 책임자는 장군이라고 했다고. 0의 책임자는 뭐? 장군이라고 했다고. 자, 그래서 장군방은 누구로? 0의 책임자인 뭐? 장군으로 구성된 합의직이구다. 자, 그래서 중방 상대장군, 장군방 장군. 무인 합작 기구. 자,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군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에 대해서 했어? 중앙군에서 했고, 대에서 했고, 그 다음에 지방군에서 해서 하는 거야. 자, 지방군. 자, 지방군은 무슨 군과 무슨 군으로 나눌 수 있다? 주진군과 주영군. 그래서 주진군, 그 다음에 주현군. 그래서 반드시 나눠서 하십시오. 그래서 주진군, 주현군, 요게 하이라이트야. 진에 주둔하는 부대, 현에 주둔하는 부대. 그렇다면 주진군은 어디에 주둔해야 되겠어? 진은 어디에 있지? 양계 지방에 있지. 그래서 양계 지방에 국경지대에 설치된, 배치된 지방군 하면 주진군이 되는 거지. 이거는 지방행정구역 생각하시면서 이거 공부하셨으니까 다시 복습 겸. 국경지대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양계를 설치했다. 북계, 동계. 그 양계 안에는 진이라고 또 군사적 요지에는 진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진이니까 양계 국경지대에 설치된 지방군이 되는 거지. 여기는 예비군적 성격이다, 상비군이다. 상비군적인 성격을 띠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반면에 현은 뭐다? 자, 개 밑에는 일반 행정 목적으로 도가 있다. 오, 도가 있다. 그리고 도에는 군현이 있다. 군현. 그러면 현이니까
주현군이란 현에 주둔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건 5도에 주둔하는 배치된. 근데 여기는 항상 상비병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건 예비군적 성격 이렇게 부른다. 예비군적 성격을 띄었다. 그래서 주진군은 양계 국경지대 설치 상비군적 성격, 주영군은 5도에 설치 예비군적 성격. 자, 이렇게 성격을 반드시 나눠놓고 이거 뒤집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그 다음에 종류는 뭐가 있다? 초군, 좌군, 우군, 줄, 그래서 초좌우. 그 다음에 또 주영군은 보승군, 정영군, 그 다음에 일품군, 줄. 그래서 초군, 좌군, 우군은 무엇을 말한다? 주진군을 말한다. 어디에 주로 주둔했다? 양계 국경지대에. 무슨 성격을 띄었다? 상비군. 보승정용 일품군은 무슨 군이다? 주현군. 어디에 배치되었다? 오도에. 무슨 성격을 띄었다? 예비군. 그 중에서 일품군은 무엇을 주로 해왔던 부대다? 노동을 주로 하던 부대다. 노동, 공역부대 내지는 노동부대. 누가 지휘했다? 향리가 지휘했다. 이거 공부하셨죠? 향리.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향리가 군대를 지휘하게 됐다. 그래서 그때 써놨지? 일품군, 써놨지 그때? 주현군 내 노동부대라고. 그게 일품군이다.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군을 정리하십니다. 자, 특수군은요, 이게 사실은 더 잘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시기와 목적을 반드시 알아놔야 돼. 자, 그래서 시기 먼저 광군으로 가십니다. 광군은 어느 때? 정종 때. 그렇다면 아까 맨 처음에 이렇게 읽었지? 태해 정광 경성몽. 태해 정, 그래서 정종 때. 정종 때 줄 설치된 특수군이 뭐다? 광군. 광군 왜 만들었다? 거란 침입 대비. 그래서 거란 침입 대비 줄 거란 동그라미. 자, 그래서 그걸 하나 외우면 돼. 정종 때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만든 특수부대 하면 광군 하나. 그래서 광군. 그리고 그걸 통솔했던 관청을 광군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광군과 광군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뭘로 간다? 별무반. 자, 별무반과 삼별초는 아주 더 자세하게 해놔야 돼. 자, 별무반은 어느 때 만들었다? 숙종 때 만든다. 숙종 때. 숙종 때 누구의 건의로 만든다? 자, 별무반이 나와야 돼. 숙종 때는 별무반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당연히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숙종 때는 어떤 시대냐면은요, 여진족의 침입이 잦은 시대야. 여진족의 침입. 그래서 여진족을 토벌하러 윤간이라는 사람이 함경도 지방으로 올라갔었어. 그래서 여진족과 싸움을 붙었는데 패하고 돌아온 거야. 그 이유는 여진족은 유목민족이라서 이 기마병 위주로 된 군대거든. 근데 보병을 위주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진족을 토벌하기 위해서는 기병 위주의 특수부대가 필요하다라고 깨달은 거지. 누가? 윤관이. 그래서 그게 배경이야. 배경. 자, 결론. 자, 별무반은 어느 때? 숙종 때. 누구의 건의로 만들었다? 윤관의 건의로. 윤관의 건의 줄.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다? 여진을 정벌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여진 정벌 줄. 어떻게 구성돼 있다?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요 세 개로 구성돼 있다. 자, 그래서 별무반이 나오면 신기, 신보, 항마 이게 나와야 돼. 자, 그래서 숙종 때 윤관의 건의로 여진 정벌을 목적으로 신기, 신보, 항마. 신기는 기는 기병, 보는 보병, 항마군은 승병. 승병은 특히 알아두고. 그래서 별무반 안에는 승려들로 조직된 부대가 있었던 거지. 그게 항마군이야.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여진 정벌 목적으로 한 기병 위주의 부대, 이런 식으로 크게 이해하면 돼. 자, 그래서 요 정도 반드시 정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올라간다. 어느 때? 예종 때. 그래서 예종 때 함경도 지방의 여진족을 토벌하고. 여기서 함경도 지방을 동북지방이라고 표현한 거야. 동북지방, 함경도 지방, 동북지방의 여진족을 토벌하고 아홉 개의 성을 쌓았다. 그걸 동북구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별무반 하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
별무방과 동부 구성.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해. 별무방과 동부 구성 숙종 예정도 이때 여진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삼별초로 간다. 자, 삼별초. 자, 삼별초라는 부대는요, 일단 의종 때 기억하라 그랬지. 의종 때 무슨 난이 일어난다? 무신난이 일어난다. 어느 때 몰락한다? 원종 때 몰락한다. 그래서 이때까지를 무신 지금 편의상 줄인 거지. 이거 100년이야. 편의상 줄인 거야. 그 다음에 이때 고종 정확히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때 이걸 무신직권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신직권기 안에 크게 최씨직권기라고 있어. 가운데가 최씨직권기야. 쓰지 말고 일단 들으세요. 최씨직권기. 근데 최씨직권기 중에서 두 사람을 기억해야 되거든. 뭐냐면 최충원이라는 사람하고 최 쓰지 말고 기억하세요. 무조건 쓰지 마세요. 최충원과 최우.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어쨌든 최충원과 최우가 있는데 누가 만든 부대로부터 유래한다. 최우가 만든. 그래서 최우가 만든. 그래서 그걸 추천하. 최우 도둑방지줄 야별초로부터 기원 추천하. 그래서 삼별초라는 부대는 누가 만든? 최우가 만든 무슨 부대로부터 기원한다? 야, 별, 초로부터 기원한다. 그거 줄. 그럼 야별초는 누가 만들었다? 최우. 야별초는 뭐하는 부대다? 도둑방지, 순찰.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 야별초가 인원이 늘어나서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거야. 야별초가 두 개로. 좌별초하고, 좌별초하고, 우별초로. 그래서 좌별초, 우별초 줄. 이게 이제 야별초가 두 개로 분리된 거야. 인원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여기다 하나가 추가되는 거야. 하나가 뭐가 추가된다? 신의군. 신의군이 추가된다. 신의군이 추가된다. 이 신의군은 주로 어떤 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었냐면 거기다 쓰세요. 몽고의 포로로 갔다 돌아온 자. 이렇게. 이때가 몽고 침입기거든. 그래서 몽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를 중심으로 신의군이라는 걸 만든 거야. 자, 그래서 결론. 야별초가 두 개로 불려서 좌별초, 우별초, 그 다음에 몽고로부터 다시 돌아온 자, 신의군. 그래서 요걸 세 개 합쳐 뭐라 그런다? 삼별초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삼별초는요, 당연히 최씨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다. 더 크게는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최씨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다 있거든. 자,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사병적 성격과 함께 공병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었다. 추천아. 사병, 그 다음에 공병. 공병은 국가 군대라는 소리지. 공공적 기능 수행. 그래서 삼별초는 마치 사병처럼 운영되기도 했지만 공병으로서 공공적 기능도 수행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 부대에 가장 잘 물어보는 게, 그래서 이게 삼별초인데 이게 뭐를 한 부대다? 최후로 대몽 항쟁을 수행한 부대다. 그걸 주셔놔. 그래서 결론, 삼별초는 최후로 무슨 항쟁을 수행한 부대다? 대몽 항쟁을 수행한 부대다. 자,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이 주로 구체적으로 뭐야? 삼별초의 대몽 항쟁을 얘기하는 거야. 거기다가 원종이라고 써놓으세요. 원종. 어느 왕 때? 원종 때. 원종 때 무신 정권이 몰락한다고. 무신 정권이 몰락을 한다고. 근데 무신 정권은 몽고에 항전했던 정권이라고. 그럼 항몽 정권이 무너진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항몽 정권이 무너져버렸으니까 이제 다시 문신 정권이 들어서면서 몽고에 항복을 한다고. 그래서 몽고와 강화가 체결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 항복을 한 거야. 근데 이때 이제 몽고와 항쟁하기 위해서 어디로 수도를 옮겨놓고 있었냐면 강화도로. 강화도로 천도에서 대모 항쟁을 수행했단 말이야. 이 기간 동안 고종에서 원종 때까지. 근데 원종 때 무신 정권이 몰락하면서 몽고와 강화가 체결이 되고 강화천도 이거는 쓰지 말고. 몽고와 강화가 체결된다. 그래서 이때 어디로 천도에 있었다? 강화도에 천도에서 있었다. 그래서 항몽을 포기했으니까 다시 개경으로 돌아온다. 그걸 개경 환도라고 한다. 그래서 원종 때 무슨 결정이 내려진다?
개경 환도 결정이 내려진다. 개경 환도 한등, 개경으로 다시 나간다, 출륙한다라는 얘기는 몽고의 항쟁을 포기했다는 소리다. 그래서 이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던 이 삼별초는 거기에 반발을 한 거야. 뭐의 반발? 몽고의 강화, 개경 환도의 반발. 그래서 최후로 뭐 삼별초가 최후로 대몽 항쟁을 수행했다. 그래서 거기 원종이라고 써놓고 요거를 써놔 머릿속에. 요 머릿속에 머릿속 기억하세요. 그래서 원종 때는 스타트는 뭐야? 무신 정권이 몰락했습니다부터 가는 거야. 무신 정권이 몰락했습니다. 근데 무신 정권은 항몽 정권인데 무너졌으니까 몽고와 강화가 체결되고, 그러면 항몽학에서 그 전에 강화도로 옮겨왔었는데 항몽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개경으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개경으로 무신 정권이 몰락하고 몽고와 강화가 체결되고 개경으로 환도하자 거기에 반발해서 삼별초가 최후로 대몽 항쟁을 수행했다. 자, 이게 어느 왕 때다? 원종. 그리고 대몽 항쟁의 구체적인 내용 그래서 줄쳐놓으세요. 자, 누구의 지휘하에 배중선 줄, 강화도 진도 줄. 자, 그래서 삼별초의 대몽 항쟁은요, 항쟁지가 강화도야. 맨 처음에 강화도야. 강화도. 그래서 정부가 수도로,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지만 얘네들 끝까지 어디에 남아서? 강화도에 남아서 항쟁을 한 거야. 그 다음에 강화도에서 이제 어디로 옮기냐면 진도로 옮긴다. 진도로 옮긴다. 진도. 그 여기까지는 이제 배중선의 지휘하에서 대모 항쟁을 수행한 거야. 배중선의 지휘하에서. 근데 여몽 연합군이 또 압박을 해오자 다시 마지막으로 어디로 옮긴다? 제주로 옮긴다. 제주 줄. 이때 이제 진도에서 항쟁하는 과정에서 배중선이 사망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 이를 이어서 김통정이라는 사람의 지휘하에 김통정 줄. 그래서 김통정 지휘하에서 제주도에서 최후로 대몽 항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끝에다 써놓으세요. 화살표 짝꺾고 실패 이렇게 써놔. 실패.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된다? 실패 써놔. 실패. 그리고 여기다 탐나 총감부 설치. 탐나 총감부 설치. 자, 그래서 삼별초 요 내용 잘 나온다고. 원종 때 있었던 일, 무신 정권 몰락, 몽고와 강화 체결, 개경환도, 여기에 반발, 삼별초의 최후의 대몽 항쟁, 항쟁지, 강화도에서 진도, 진도에서 제주, 지휘자 배중손, 김통종. 요거 순서 바뀌면 안 돼. 강화도에서 진도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진도에서 제주로 옮겨야 됩니다. 배중선 지휘하에서 김통종 지휘로 가야 됩니다.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된다? 결론은 어떻게 된다? 결론은 어떻게 된다? 실패. 진화 땅에. 그리고 제주도에, 제주에 원나라가 탐나 총감부를 설치한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특수부대가 또 잘났네. 이거 대외관계 때 한번 더 볼 거야. 별무반하고 삼별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그래서 특수부대, 광군, 별무반과 동북구성, 그 다음에 삼별초의 태후의 대봉 항쟁,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치체제의 마지막 부분을 갑시다. 140페이지 고려의 관리 등용 방식으로 갑시다. 고려의 관리 등용 방식. 자, 고려의 관리 등용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다? 과거, 음서, 천거제 등 줄. 자, 고려시대에 과거제도가 처음 실시된 거 맞지? 그 다음에 음서제도가 있다. 그 다음에 천거제가 있다. 등이 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정리하는 거야, 지금부터. 요거 고려시대의 관리 등용 방법은 과거, 음서, 천거. 그 중에서 뭐를 집중적으로 정리해 놓는다? 두 개. 과거하고 음서제도가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제도는요, 능력에 의한 관리선발제도야. 능력에 의한 관리선발제도야. 그리고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를 관료제 사회라고 한다. 그래서 능력을 중시하는 관료제 사회의 특징을 반영한다. 그럼 과거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음서제도는요, 이거 반대, 대조적인 제도야. 이거는 신분을 중시하는 제도야. 신분에 의한 관리선발제도다. 신분에 의한 관리선발제도. 따라서 신분을 중시하는 사회를 귀족사회라고 하거든. 그래서 고려
귀족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는 제도는 하면 뭐로 간다? 음서 제도로 간다. 그래서 아주 대조적이다. 대조적. 요게 중시된다는 소리는 능력을 중시한다는 소리고, 요게 중시한다는 소리는 신분을 중시한다. 이렇게 크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공부하면 당연히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과거 제도로 갑니다. 자, 과거 제도는 어느 때 실시됐습니다? 광종 때. 또 외우셔야지. 광종 때 무슨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과거 제도. 그래서 광종을 외우시고, 누가 건의했습니다? 중국 귀하인, 후주 사람, 누구? 쌍기줄, 쌍기의 건의로. 쌍기 기억하시라 그랬지. 그래서 광종 때 중국 귀하인 쌍기의 건의로. 과거 제도. 정치적으로는 왕권 강한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무엇에 의한 관리 등용 방식이다? 능력줄. 그리고 거기다 이걸 써놓으면 되지. 관료제 사회. 그래서 능력을 중시하는 관료제 사회 특징을 반영한다. 그거 뒤에 있네. 관료제 사회에 줄처럼 되고. 그 다음에 종류는 뭐가 있다? 종류와 해당 관점. 문과, 그 다음에 잡과. 자, 문과는 문과. 종류로 간다, 먼저. 자, 문과. 종류가 있다. 문과. 그건 무엇을 뽑는 시험이다? 문신을 뽑는 시험이다. 문반. 어디서 했다? 예부에서 담당했다. 그 다음에 잡과가 있다. 잡과. 잡과는 무엇을 뽑는 시험이다? 기술관을 뽑는 시험이다. 어디서 했다? 해당 관청. 그렇게 줄쳐놓으세요. 해당 관청. 따라서 고려시대에는 예부에서 모든 과거 시험을 주관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예부는 과거 시험 중에서 문과를 주관한 거고, 잡과는 해당 관청에서 한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승과가 있다. 그래서 종류, 문과, 잡과, 승과. 승과는 승려를 대상으로 본 시험이야. 자, 그래서 결론, 무과는 없다. 고려시대는 뭐는 없어야 된다? 무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과거의 종류는 문과, 그 다음에 잡과, 그 다음에 승과 한다. 그 다음에 승과에다 좀 써놓으세요. 승과는 승려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는 건데, 법계라는 걸 주는 거야. 그래서 승과 시험에 합격한 승려에게는 법계, 이걸 승계라고도 해. 그러니까 승려들도 벼슬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승려들도 벼슬을 줘서 위계짓을 만드는 거야. 법계, 승계를 부여하는 제도. 그래서 요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 교종 시험이 있고 선종 시험이 있어. 그래서 교종 시험으로 교종 계통에 이제 승계를 주고 선종에 승계를 주는데, 최고 법계는 승통이라고 한다. 승통. 승통. 교종 계열 최고 법계는 승통. 그다음에 선종 계열 최고 법계는 대선사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광종 때 왕사 국사 제도라는 게 있거든. 왕사 국사 제도. 왕사 최고의 승려에게는 왕사 국사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보다 더 높은 애가 왕사 국사야. 자, 그래서 광종 때는 승과를 통해서 승려들도 이제 위계질서를 만드는 거지 뭐. 그 정도만 좀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험은 그러나 문과야. 문과. 문과는 주로 이제 유학을 시험 치는 거지, 유학. 근데 이제 이 문과에는 두 가지가 있어. 재술과하고, 재술과 줄, 재술과 내지는 재술업이라고 해도 돼. 재술과 재술업. 그 다음에 명경과 명경업 줄, 그 반드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문과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재술과하고 명경과로. 근데 시험 보는 내용이 달라. 그래서 시부송책, 시부송책, 줄, 시부송책 등 문학적 재능과 정책 등 시험, 줄, 그거. 시부송책 등 문학적인 재능과 정책 등을 시험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재술업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명경업은 무엇을 시험 보는 것을 말한다? 유교 경전의 이해 능력 시험. 줄. 결론은 유교 경전. 그래서 유교 경전. 그래서 시부송책 등으로 시험 보는 재술과.
유교 경전으로 시험 보는 걸 명경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거 바뀌면. 그래서 시부송책, 제술, 유교 경전, 명경과. 그런데 고려 시대는 무슨 과 중시 풍토가 있었습니다. 제술과 중시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뀌면 안 돼. 자, 그래서 고려 시대는 유교 경전으로 시험을 치르는 명경과보다 시부송책 등으로 시험 보는 제술과 중시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이 부분 중요한 거야. 반드시 기억해. 자, 그래서 밑에 고려 시대는 명경과보다 제술업 중시풍토가 있다. 맞다. 뒤집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술과 중시풍토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 그것도 추천하세요. 사장학 발달, 한문학 발달. 그것도 추천하. 시부송책 등을 짓는 거를 유학에서 사장학이라고 돼. 사장학. 자, 그래서 사장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시부송책으로 시험을 치는 제술과가 중시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술과 중시풍토는 뭐야? 사장학 발달과도 관련 있고, 당연히 그러한 것들은 문학과도 관련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문학 발달과도 관련이 있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반드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줄쳐 놓으세요. 응시 자격. 자, 과거 시험은 누가 볼수 있었다? 양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과거 응시 가능. 줄. 결론. 양인 이상이면 가능했다. 양인 이상이면 가능했다. 거기서 노비는 X다. 노비는 양인이 아니야. 노비 X. 또 일반 군현민과 차별 대우받는 사람 있다 그랬지. 향부곡소 X. 이렇게. 걔네들 아니면 대부분 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특히 문과의 경우, 특히 문과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주로 누가 응시했다? 귀족이나 향리의 자제가 응시출. 그럼 이렇게 고려 시대 농민들이 과거를 볼수 있을까 없을까? 과거 볼수 있다. 문과를 볼수 있을까 없을까? 문과를 볼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가능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로 농민들이 문과를 응시하지는 않았다라는 소리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문과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편이 나은 사람, 신분이 좋은 애들이 많이 받겠지. 그래서 주로 귀족이나 지방의 향리자재. 향리자재도 문과를 통해서 중앙관료로 진출하기도 했다. 맞습니다. 시험 시기와 절차, 식년시. 3년, 정기시험, 원칙, 그걸 추천하. 시험의 절차, 향시, 국자감시, 동당감시, 예부시, 줄.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시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관계가 있다. 그게 뭐다? 좌주하고 문생관계. 과거 시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관계가 있는데 뭐다? 좌주와 문생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형성이 되더라. 좌주는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고, 문생은 그 좌주를 따라다니는 사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좌주하고 문생. 근데 여기서 좌주는 누구를 말한다? 지공거가 좌주가 된다. 그러면 또 지공거가 뭐다? 과거 시험관을 말한다. 그래서 고려 시대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을 지공거라고 한 거야. 그래서 과거 시험관, 지공거 이렇게. 근데 고려 시대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지공거는요. 주로 신분도 굉장히 좋은 애들이고, 그다음에 고위 관료 문화 시중까지도 뭐야 거치고 한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신분적으로 굉장히 뭐야 우월한 사람이 이 지공고가 됐거든 보통. 자, 그래서 고려 시대에 과거 시험을 주관했던 과거 시험관 지공고가 좌주가 되고, 그 지공고가 주관한 과거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급제자들, 합격생들, 급제자들. 합격생들, 급제자들, 걔네들이 이제 문생이 된다. 자, 그래서 좌주하고 문생가가 이렇게 긴밀히 형성이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문벌을 하나 형성해 나간다는 거지 뭐. 그래서 좌주 문생관계 정도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만만치 않게 중요한 제도다. 고려 시대는 이 음서 제도도 중요시해. 자, 음서 제도는 자 개념을 알아야 돼.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 공신 종실의 자손, 5품 이상의 관리 자손 등에게 관직을 수여. 그거 추천하세요. 결론. 음서제도는 뭘 보지 않아도,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아도야,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아도야, 누구에게는? 공신의 자손이나
종실의 자손이나 종실은 왕실 사람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오품 이상의 관리 자손 자손 등 여기에는 뭐 아들 손자 뭐 동생 조카 심지어는 사위 외손도 거기 끝에 음선은 사위와 외손에게도 혜택이 돌아갔다. 그것도 줄.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한 명씩은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아도 그냥 뭘 준다. 관직을 그냥 주는 거야. 그래서 관직을 부여한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제도다? 음서 제도다. 개념을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공신 종실의 자손, 오품 이상의 관리 자손 등에게는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아도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이걸 뭐라 그런다? 음서 제도라 한다. 그럼 이건 아무나 될수 없는 거 아니야? 음서의 혜택을 받은 애들은 이런 애들 아니야? 신분이 좋은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분을 중시하는 귀족사의 특징을 반영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따라서 고려 시대에는 관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 시험을 거칠 필요가 없다. 무슨 방법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음서로 진출하기도 한다. 내지는 뭐 천거제도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음서 출신자도 고위관료로 승진하는데 제한이 없음. 그것도 좋잖아. 자, 고려시대에는 음서 제도가 있었고 그 음서 출신자도 고위관료로 승진하는데 제한을 뒀다, 제한을 두지 않았다,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럼 무슨 소리야? 고위관료로, 고관으로 승진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 소리지. 그래서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아도 음서 출신자도 고관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음서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고려시대는 이 음서 제도의 존재로 봐서 신분을 중시하는 귀족사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자,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시면 돼. 자, 그다음에 천거제. 이거는 그냥 줄만. 학식과 재능, 덕행이 뛰어난 자 등의 임무를 천거하여. 천거가 결국은 추천이라는 거야. 추천에 의한 관리선발제도. 추천에 의한 관리선발제도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자, 그래서 고려시대 관리 등용 방법은 과거, 음서, 천거, 추천에 의한 관리 등용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두 개니까 확실히 정리해놓으세요. 과거하고 음서를 중심으로. 그 결론 내린 거 맞지? 이거는 능력을 중시하는 관료 세사의 특징, 이거는 신분을 중시하는 귀족사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